아,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반이고요. 아, 목소리도 안 나오네요. 오늘은 또 개구리들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바로 보시죠. 뭐야, 박스만 크잖아가 아니라 이미 뭐 빠지고 어차피 뭐 제가 직접 수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귀한 개구리들이 들어왔습니다. 국내에 진짜 자주 안 들어오는 애들이죠. 주머니 개구리과 주머니 개구리들이라고 불리는 마수피얼 프록이고요. 뭐 정확한 종은 안대한 마수피얼 트리프록이고 지금 사이즈가 아성체급이면서 색깔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얘를 색깔 올라오면은 진짜 청개구리 색깔이에요. 우리나라 어떤 색인지 알죠? 근데 커요. 상당히 매력이 있겠죠. 지금도 상당히 이쁩니다. 그쵸? 청개구리 같다. 청개구리 같아야 되는데 지금 청개구리 같네. 상당히 이뻐요. 자, 얘들은 다섯 마리만 일단 데려와 봤는데 아마 더 이상 수입은 잘 안 될 거예요. 조금 귀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안대한 마수피얼 트리프록이고요. 뭐 특이한 그 특징을 가졌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한 마리 15만원 꽤나 분양가가 나가는 애들인데 그만큼 귀한 애들이니까 하고 얘들 진짜 이뻐요. 아까 수입처 가가지고 성체급들도 보고 왔는데 와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 해서 아성체들 한 마리에 15만원에 분양 중이고요. 뭐 분양이 안되면 제가 키워야죠. 오히려 좋습니다. 또 얘들의 사육정보를 대충 설명해 드리자면은 그냥 살짝 온도 낮은 화트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너무 습하지만 않게. 먹성 엄청 좋아요. 화트푸급으로 먹성이 좋고요. 튼튼합니다. 근데 얘들만 설마 입고가 됐겠어요? 뭐 솔직히 다양한 애들이 들어왔는데 팩맨류 애들은 뭐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고. 자, 얘들 아시죠? 바로 미아코니스토드인데요. 뭐 기존에 좀 칙칙했던 애들이 아니라 갈색 예쁜 애들로 들어온 애들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보단 좀 분양가가 높아요. 올라오려는 것 봐 너무 귀엽다. 얘들은 이제 소형종 두꺼비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두꺼비하고 상당히 닮았는데 좀 더 작고 예쁘죠. 해서 인기는 되게 많아요. 해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종이고요. 분양이 안 되면 뭐 브리딩을 들어가고 분양되면 분양되는 거고. 해서 얘들은 아직 분양가 미정인데 이건 아마 추후에 사이트에 공지가 될 건데 워낙에 들어온 가격이 높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막 고가종은 아니에요. 애들이 뭐 나중에 사이트에 올라가면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대한 마수피얼 트리프록들 세팅한 지 몇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뭐 세팅은 뭐 트리프록 근본 세팅 중 하나죠. 그냥 뭐 스매트 깔고 개구리 은신차다 놓고 지금 네 마리가 땅에 내려와 있네. 얘들 근데 아까 먹이를 한번 줘봤는데 먹성이 미쳤어요. 아, 잘 먹는다고는 들었는데 아 진짜 잘 먹더라고. 색깔 너무 이쁜 거. 그쵸, 색깔 진짜 예쁘죠. 얘들도 색깔이 금방 올라올 거예요. 지금 아마 적응기라서 조금 색깔이 어두운 것 같은데 아 색깔 진짜 이쁩니다. 하고 얘들이 왜 주머니 개구리과 하냐면은 알을 낳으면은 그 알을 주머니 속에서 등에다가 이렇게 해서 키운 다음에 올챙이가 되면 그때 내보내요. 특이한 재밌는 특징을 가졌죠. 일단 먹이 한번 줘볼게요. 아까 근데 한번 먹여놨긴 했는데 아마 먹성 아까 보니까 되게 잘 먹는 걸로 봐서 또 잘 먹어줄 거예요. 어이? 왜 또 안 먹니? 먹네요. 먹성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얘들이. 바로 포착했죠. 지금 얘들이 먹이를 못 찾고 있을 뿐이지 먹성은 장난이 아닙니다. 너도 내려와서 밥 좀 먹고 가. 한 뚝배기 맛있어. 자, 해서 이렇게 이쁜 애들 많이 있고요. 금방 또 자라줄 거예요. 얘를 성체되면 진짜 멋있거든요. 일단 뭐 그렇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얘들 먹이 아까 너무 많이 먹였나 보다. 일단은 그래도 이 남은 붙드라미들 내일 오면 또 없어져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또 근본픽 두꺼비죠. 미아코니스 토드고요. 소형종 토드예요. 이게 다 자란 거예요. 그래서 암컷은 대충 주먹의 절반만 하고요. 주먹보다 좀 더 작고요. 수컷은 많이 작습니다. 성체급이에요 거의. 그렇고 이번엔 발색 진짜 밝고 이쁜 애들로 들어왔어요. 전에 들어온 애들하고는 좀 발색이 달라요. 근데 그 미아코가 원래 그 번식기 때 색깔이 바뀐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훨씬 밝아요. 항상 밝아요 애들은. 자, 너희도 먹이 좀 먹어볼래? 이 정도만? 뭐 배가 고프진 않나봐요 얘들은. 근데 미아코도 원래 먹성이 좋은 종인데 뭐 금방 또 배고프면 먹겠죠.
미야코도 먹성이 좋은 종이긴 한데 아까 그 트리플옹 이럴 만큼 그냥 막 마구잡이로 먹는 애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필요할 때 먹죠. 근데 먹이를 포착했는데 눈빛이 지금 포착했는데 포착만 하고 먹진 않네. 지금 땅속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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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런 너 두꺼비 맞아? 먹을 듯이 하고 안 먹네? 뭐 근데 또 밤 되고 어쩌지고 하면은 또 먹을 일을 다 먹어요. 일단 지금 사육장 스틱 한 지 얼마 안 돼서 애들이 좀 놀라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가능한 귀뚜라미는 딱 안 먹으면 웬만해서 빼주거나 뭐 소량만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뭐 계속 보고 있을 거라 상관없는데 애들 괜히 스트레스 받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귀뚜라미 너무 많이 주시지 않는 걸 권해드리고 애들이 안 먹는다면 그냥 빼주세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주잖아 자꾸 애들한테 붙으면서 귀뚜라미들이 하고. 일단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 뭐야 이번엔 또 먹으려는 것 같은데 안 먹네. 아 얘들 카메라 울렁증이나 보다. 개구리들이 원래 또 카메라 울렁증인 애들이 있거든. 개구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그래.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이 밖에도 이쁜 팽맨들도 들어오긴 했는데 걔들은 나중에 또 따로 필 거고요. 아 이번에 또 정갈이 들어왔습니다. 얘들은 수입 들어온 건 아니고 국내에 브리딩 되는 개체들인데 이거면 성체들이에요. 이제 이 종은 호텐토타라는 종인데 진짜 제일 재밌는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얘들 뭐냐 처녀생식 짝짓기 안하고 혼자 한 마리만 키워도 알아서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얘들은 그냥 사람만 있으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애들이고요. 지금 살이 통통한 게 굳이 먹이 줘도 안 먹을 것 같긴 한데 먹어보려면 먹던가. 어. 그리고 얘들은 조금 고온을 선호합니다.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은 없나 봐요. 배가 빵빵한 게 별로 안 먹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 또 오늘 들어왔다 보니까 하긴 하는데 절지동물은 뭐 그런 거 딱히 없긴 합니다. 적응기 같은 거 배고프면 먹지 그냥. 자 뭐 해서 얘들은 이렇게 한 마리씩 그냥 키우실 거면 그냥 막 키우셔도 돼요. 그냥 귀뚜라미 주시고 건조한 에코스에 벽면에 가끔씩 분무만 해주는 정도로 충분히 사육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번식을 하고 싶다 새끼를 낳게 하고 싶다 하면은 온도를 좀 높여주시면은 새끼를 잘 낳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만 키워도 계속 새끼를 낳기 때문에 좀 이렇게 뿔리는 재미는 있는 그런 친구들이고요. 얘들은 분양가 한 마리 4만원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다시 설명드리자면 미아코니스 8만원, 안대한 마수피얼 트리프룩은 15만원입니다 아 근데 안대한 멀리서 봐도 너무 이쁜데?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죠? 어? 눈 마주쳤다. 안녕. 안대한 너무 이쁘죠? 아이고 어디 갔어. 안녕. 너무 귀엽다. 자 이렇게 터질 듯이 뚱뚱한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보통 새끼를 낳습니다. 임신체예요. 그래서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시면은 이런 애들은 새끼를 금방 낳고요. 뭐 임신체를 따로 골라달라고 해도 골라드리진 않습니다. 랜덤 발송이고요. 아마 임신체는 웬만해서 안 가게 될 거예요. 하고 뭐 어차피 한 마리씩 키우셔도 임신을 하고 새끼를 낳기 때문에 임신체가 별 큰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그냥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다 정도 수준이고 오히려 임신체 때 왔다 갔다 시키는 게 더 데미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임신체가 아닌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임신할 애들이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끼를 보고 싶으시다면 좀 온도를 높게 전기장판 같은 거 해서 30도 정도로 맞춰주시면 새끼를 잘 낳고요. 그러지 않으면 새끼를 많이 낳거나 잘 낳진 않아요. 그래서 얘들로 새끼를 많이 보고 싶으시면은 전기장판 하나 구매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호텐토타고 4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은 뭐 정갈들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독이 있잖아요. 독 있는 생물들은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얘들이 정갈이 맞아요. 시력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람을 보고 쏘지는 잘 못해요. 근데 그래도 쏠 수가 있잖아요. 만지지 마세요. 진짜 만지지 마세요. 독 있는 생물들은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뭐 독이 엄청 세진 않아요. 얘들도 뭐 독이 제법 있는 편이지만 뭐 쏘인다고 죽거나 뭐 이러진 않고 좀 부어오르고 뭐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독이 치명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만지지 말라. 독은 독이다. 혹시 몰라요. 알레르기, 천식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진짜 이런 사소한 독도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그렇고요. 일단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반이고요. 목소리도 안 나오네요. 얘들은 다 내일 도매로 전국 각지의 샵으로 나간 애들입니다. 나가기 전에 먹이 붙이면 한 번씩이라도 더 해야 먹이 한 번씩이라도 더 먹여놔야 안심이 되니까 먹이를 싹 다 먹이고 청소를 해서 나가는 거고요. 지금은 합니다.
뭐 일 자체는 재밌어요, 즐겁고. 근데 확실히 체력이 좀 딸리는 느낌 나네요. 아, 왜냐면은 제가 애들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손님들도 계속 오시고. 그래서 좀 요새 체력이 좀 딸리네요. 직원을 구해야겠습니다, 또. 아, 여기 가운데 한 칸 비어있죠? 원래는 다 차 있었는데, 아, 보니까 부정교합이 있더라고요. 뭐, 알령장에서는 도매라 해도 이렇게 발가락 부절이나 뭐 부정교합 개체는 다 이렇게 선별해서 다 빼놓는데, 한 마리가 뭐 제가 대충 봤는지 있더라고요. 해서 이제 빠진 거고요. 아, 전국 각지로 됩니다. 해서 뭐 제가 그 샵들 다 거론하기는 너무 많고, 또 몇몇 곳만 하기엔 또 불공정하잖아요. 해가지고 그냥 뭐 전국 각지에 들어갔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뭐 우리 집 주변에 샵에 팩맨이 들어왔는지 한 번씩 뭐 궁금하면은 찾아보신 것도 좋겠죠. 우리 매닝이 안 들어왔는데 하면은 거기 가게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요새 팩맨이 그렇게 핫하다던데요 하면서 받으라고 쫄라도 되겠죠. 그럼 저도 좋고 사장님도 좋고 구독자분도 좋고 모두가 좋지 않겠습니까. 이 와중에, 이 피곤한 와중에도 영업을 뛰는 저의 모습입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고요. 이거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서 해야 되나, 바로 해야 되나. 일단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